곽튜브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저는 한때 곽튜브님을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. 그 이유는 빠니보틀 곽튜브 방콕 쇼트트립 영상을 보고 예전과 달리 너무도 달라진 곽튜브님의 모습에 제가 적응이 잘 안됐던 건지 곽튜브님이 자신감이 있어지시고 방송력이 드셔서 빠니보틀님이랑 친근감에서 나온 티키타카를 두고 제 멋대로 거만해졌다고 판단하고 곽튜브님 유튜브 구독 취소했다는 영상을 올리고 댓글창에서 곽튜브님을 옹호했던 사람들과 설전을 벌였던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곽튜브님 답이 제 앞편 영상 댓글에도 이미 죄송하다는 댓글을 썼지만 곽튜브님께서 너무 인기가 좋으셔서 댓글이 너무 많으시니까 혹시 제 사과를 못 보실까봐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. 그리고 과거에 제가 올렸었던 구독 취소 영상은 이미 내렸습니다. 곽튜브님께서 제 영상을 안 보셨다면 다행이지만 행여 보셨다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씀을 올립니다. 곽튜브님 다비치 편 영상은 정말 감동이었고 준비님이 얼마나 선하고 배려심이 많은 분이신지 잘 드러난 영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미 곽준비님은 스타이시지만 앞으로도 더 승승장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이상 다시 구독자가 된 두혜지였습니다.